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만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서운하잖아요. 와이가 안 넣다는 걸 어떻게 해. 와이요? 촬영 갔어요. 네. 여러분들. 그냥 불러봤어요. 아, 이게 무대 인사가 참 그래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저희가 무대 인사를. 총 9번째 하고 있을 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계속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게 사실 저희로서도 지루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새로운 말들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떠오르질 않아요. 준수 씨. 영화가 들면서 질문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참신한 것 같아요. 잘 해봤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말투만 듣고. 잠깐만. 별명? 지중이 형 별명은 아는데? 비쇼. 우리끼리 부르는 별명 아니면 팬분들이 저희 붙여주는 거? 둘 다. 우리끼리 부르는 별명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불리는 별명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어도 멤버들끼리는 쓰지 않아요. 좀 흥분하면 나오는 건 있어요. 이렇게 준수가 유치할 때 이런 게 있긴 있죠. 네. 저희끼리는 별명 따로 안 부르고 뭐 유천아, 준수야, 재중이 형. 아, 유천이는 요즘에는 JJ라고 많이 하고요. 준수는 거의 한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영웅 형이라고 하다가 재중이 형이라고 완전 지금 바꿨고요. 전체 분명히 좋거든요. 자, 다음 질문. 아, 트위터에서 유천 오빠랑 준수 오빠 그림 그린 거 봤어요. 그림 그린 거 봤어요. 네, 봤어요. 진짜 뭐. 많은 책 중에 괴짜가 좀 이런 거 아세요? 뭐 괴짜가 좀 패러디인데 감동받았습니다. 말씀부터 많은분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 우리 들어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봤는데 따라서 그리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아서 네. 오빠 트위터에서 생일 때 비밀 얘기 우리끼리만 하고 뭐예요? 저희 얘기요? 네. 생일 때 어떤 일이 됐냐면 그냥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제가 준수를 만난 지 이제 12년이 됐는데 유천이랑도 이제 거의 10년이 됐고 나 10년이 안 됐나 아직?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이제 만나고 이제 뭐 연예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동료로도 그렇고 시간이 계속 많이 흐르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
역시나 이제 각자의 가족이 있고 인생이 있다 보니 이제 멤버 그리고 동료 간에가 아니라 서로 치부하는 것들에 뭐 존경심 같은 거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그런 서로의 이제 뭐라 하죠? 서로 그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그런 대화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연락 한 두 번 할 때 한 번만 더 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에 혹시 쉬고 있는 멤버라도 깨워서 한번 해보고 사실은 이제 멤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뭐 피곤할까봐 그냥 연락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혹시 욕 한번 먹을지 몰라도 말이라도 꺼내보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서로 더 존경해 줘야 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다 이런 거. 네. 저요. 저요. 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응원이 되는 노래예요. 아니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는데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건가요? 네. 아 본인이 그렇다는 건가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니 아 너무 많은데 그죠? 너무 많은데 차라리 저희가 지금 틈틈이 저희가 신곡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저희 그런 곡을 하나 써서 정말로 오늘 약속할게요. 그런 가사를 만들어서 언젠가 네, 꼭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라 하죠? 그 준수 씨 우리 노래 말고 꼭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힘을 줄 수 있는 뭐 없어요? 아 존댓말 쓰다니까 힘을 줄 수 있는 노래. 재밌게 보시고 가시고요. 네,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갈게요. 그리고 유천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희 무대 인사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저희 영상 1년 전 거지만 새로운 신선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